오케이. 혜리야, 안녕. 예, 안녕하세요. 자, 혜리, 그거 뭐야? 암기, 뭐, 리콜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목록 보고 공부하는 거야? 보고 하고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묻고 답하기를 비동사가 있는 거하고 하다시가 있는 걸 섞어 놨어요. 알겠습니까? 구분을 하기 위해서야. 자, 그래서 먼저, 넌 행복하니? Are you happy죠? Are you happy? 그러면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예요? 자, 그것은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이거는 너는 행복하니? 라는 말을 한 건데, 이거 말고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그렇지, you are happy지.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근데 여기에 be 동사가 있는 이유는 전부 누구 때문이야? 얘 때문이잖아. 그렇지, happy가 무슨 뜻이고, 그렇지, 행복한이란 뜻이고, 그런 뜻이면 무슨 시니까? 그렇지, 어떤 시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건 바로 그 유명한 뭔데? 비동사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R가 있었어. 근데 이건 묻지 않는 말이야, 이런 뜻.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you are를 뭐로 바꾸면? 그렇지, are you로 바꾸면 뒤에 어떤 시 와서 너는 어떤 상태이니 어떤 이라고 묻는 말이 되기 때문에 여기 do you happy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만약에 너는 가니였으면 그때는 do you go고 이번에 are you go가 아니고 do you go인 이유는 고얘 때문인 거야 전부. go가 가다라는 무슨 시였기 때문에 하다 시였기 때문에 그 안에 do가 들어있기 때문에 꺼내서 묻는 말된 거예요. 선생님이 해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왜 are you happy, do you happy가 아니고 왜 are you happy냐? 마찬가지 왜 are you go가 아니고 왜 do you go인지 알겠습니까? 그 전부 다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은 명사, 동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여러분들한테 별로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일부러 이름시니, 하다시니, 어떤시니 이런 말 하는 거야. 선생님의 뜻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물어봤으니까 답합니다. 아니, 나 행복하지 않고 화났는데.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그렇죠. No, I am not happy. I am angry. 저 angry도 똑같아. angry의 뜻이 뭐고? 그렇죠. 어떤 시니까 또 여기 비동사랑 합쳐서 화났다가 된 거고. 자, 행복하지 않고 화가 났다 그랬으니까 이런 게 궁금해졌나 봐. 그렇죠. angry. 어떤 시니까 비동사랑 같이 해서 you are angry는 너는 화났다. are you angry? 너 화났니? 묻는 말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육총사 중에 하나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가 있죠. 왜를 말하고 나서 are you angry? 묻는 말 갖다 놨네요. 자, 이렇게 원래는 여기에다가 뭐 대답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공부를 시킬까 하다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 대답하는 건 나중에 공부하려고 놔뒀어요. 자, 이렇게 하나의 대화가 간단하게 되었고요. 다음. 그녀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is she? 그렇지. She is 하면 묻는 느낌이 안 들지. 그렇지? 지금 묻고 있으니까. 자, 이해했으니까 좀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ere is she? 그렇지. Where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인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묻는 말 she is를 묻는 말로 바꾼 is she? Where is she? Where is she? 오케이. 어디 있는지 물었으니까 어디 있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녀는 학교에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She is의 뜻이 그녀가 있다 라는 뜻이죠. At school은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is she? She is at schoo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나 좋아해? Do you like 그쵸.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고, are you like가 아니고 do you like 해야 되는 이유는 전부 누구 탓이다? like가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죠. like의 뜻이 뭐고? 아닌데. 여기에 두가 여기 들어있다가 튀어나왔지. 그치? 그러면 like는 무슨 시고? 두가 들어있는 건 어떤 시가 아닌데.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들어있는 건 어떤 시가 아니고? 그렇지. 그 말은 like의 뜻이 무슨 뜻이라는 얘기야? 그래. 그러니까 하다시고 얘 안에 두가 들어있다가 you like는 무슨 뜻이야? you like. 너를 좋아하다. 너는 좋아한다지. 너를 좋아한다가 아니고. 하다시 앞에 있으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뭐 한다라 그랬어. you like의 뜻이 뭐라고? 너는 좋아한다. 그렇지. 너는 좋아한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좋아한다야. 너는 좋아하니야. 너는 좋아하니? 그렇죠. 묻는 말 하려고 like 속에 좋아하다 속에 들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라는 걸 해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자, 물어봤으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Yes, I like you. 그렇지. Yes. 누가 뭐 한다를 붙여놓는다 했죠. Yes 하고 나서 누가 내가 좋아한다. I like. 누구를? You를. 그러니까. Yes, I like you. 오케이. 그래서 좋아한다 그랬더니 또 이런 게 궁금했나봐. 그만 좀 물어보지. 귀찮게. Why 그렇지. do you like me? 그렇지. Why 한 다음에 do you like 하니까 묻는 말 됐죠. 왜? 넌 좋아하니가 된 거야. Why do you like 누구를? me를. Why do you like me? 그러면 여기에다 대고 또 뭐뭐뭐뭐뭐 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원래 배워야 되는데 선생님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뛰어 넘어갔고요. 네가 이쁘기 때문이지, 네가 착하기 때문이지 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다음 대화. 오케이. 너그책 읽냐? 그렇지. 왜 are you read가 아니고 왜 do you read야? 그건 전부 누구 때문이다? 얘 때문이고. read의 뜻이 뭐고? 그렇지. 읽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뭐가 숨어 있다가? 아니죠. you 두죠. 두. 여긴 does가 숨어 있으면 does you read를 했어야 됐지. 두가 숨어 있는 거야. 여기 does가 숨어 있으려면 you가 아니고 뭐나 뭐나 물어야 된다. he나 she나 it이라야지 does가 숨어 있는 거지. you잖아. you.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t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 됐어요.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나그책안 읽는데. No, I don't read the book. 그렇지. No, I don't read. No, I am not read가 아닌 거야. 전부 다 이게 I am not read가 아니고 I don't read인 이유도 전부 다 read가 하다시이기 때문에 두가 튀어나오고 not이랑 합쳐진 거예요. I don't read the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도대체 책을 안 읽으면 뭘 읽고 있냐? What do you 그렇지. 이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들어있으니, 질문은 질문인데,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이 들어있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하면,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걔부터 먼저 하고, 묻는 느낌이 드는 문장을 뒤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what do you read? What
Do you read? Are you read가 아닌 것도 알아두란 말이에요. read가 전부 다. Are you read가 아닌 이유는 read가 하다시기 때문인 거야. What do you read? 오케이. 그랬더니 신문을 읽는데요. newspaper. 그렇죠. 누가 뭐 한다부터 시작한다 해줘. 영어는 I가 read한다 하다시 read를 I 뒤에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S가 붙어 있지 않은 이유는 읽는 사람이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I이기 때문에 이 속엔 does가 아니고 do가 들어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너 어디에 있니? Where 그렇지. Where? Okay. Where,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where you are인지, where are you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뭐예요? 이게 지금 묻는 말이지. 그렇죠. 그럼 묻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지. 근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where부터 시작했어. Where, 그 다음? 그렇지. Where 그렇지. 묻는 느낌이 들면 되는 거지. 네가 있다는 뭐니, 해리야? 네가 있다. 너는 있다. 아니, 읽다 말고 네가 있다. 네가 있다는 묻지 않는 말이니까 너는 유죠. 있다는 비동사니까 you are죠. 네가 있다. you are. 근데 네가 있다가 아니고 지금 보는 것처럼 네가 있니 해야 되니까 you are를 뭐로 바꾸는데? Are 그렇지. 그래서 네가 어디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you? 그렇죠. where are you 하면 된단 말이죠. where are you? 어디 있니? Where are you? 그랬더니 나 어디 있다고 해야 되겠죠. 어딘지 물었으니까. 오케이, 여기 있대요. 하필이면. 그렇죠. 내가 있다. I am. 어디에? In the bathroom에. 됐습니까? Where are you? I'm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화장, 별걸 다 물어보네. 너는 화장실에 왜 있니? Are 또 물어봤고, 그렇지? Why are you? bathroom? 그렇지. 자,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y in the bathroom? 오케이. 뭐 중요한 게 빠졌어. Why 그렇지? in bathroom?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렇지.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자,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Why are you in the bathroom? 그렇지. Why are you in the bathroom? 원래는 여기 대답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그건 스킵. 넘어가기. 다음. 오케이. Why? Where are you? 너는 있니? You are. Are you? 해야지 이렇게 물음표 붙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in the bathroom에. 오케이. 그 다음, 우리 언제 점심 먹어요? When 그렇지, when do we eat lunch? 그렇지, when do we eat lunch? 오케이, 이해했으니까 익숙하게 하기. When do we eat lunch? 그렇지, 언젠지 궁금하니까 when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is의 뜻이 뭐고? 먹다라는 하다시지, 그치? 그러면 we eat은 무슨 뜻이었는데? 우리
그렇죠. 우리가 먹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우리가 먹는다가 아니고 묻는 말이니까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를 이렇게 do we 자리에다 갖다 놓으니까 묻는 말이 된 거다라는 거. are we가 아니고 do we 해야 되는 이유는 is 먹다라는 하다시기 때문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누가 들어있고 누가 do를 앞으로 보냈더니 묻는 말이 된다.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 when do we eat lunch? 자, 언제 먹는지 물어봤으니까 언제 먹는다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1시에 점심 먹어요. We eat lunch 그렇지. 언제? at 그렇지. We eat lunch. 누가 뭐 한다? 무엇을? 언제? We가 eat 한다. 런치를 언제? At 1에. 오케이. 그다음 질문. 너 피곤하니? Are you tired? Are you tired? Do you tired가 아닌 이유는? 하다시기 아하이! Tired의 뜻이 뭐야? 피곤하다야, 그러면? 아니지. Tired의 뜻이 피곤하다면 하다신데, Tired의 뜻이 피곤하다가 아니잖아, 그치? 피곤하다가 아니고 뭐예요? 피곤한 그렇지, 피곤한이지. 그러면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고? 너는 피곤하니? 말고, 너는 피곤하다는 뭐예요? 그렇지. You are tired를 뭐 하는 말 만드는데 묻는 말 만들면 되는 거야. You are니까 are you 해버린 거예요. 선생님, 뭘 가르치고 싶은지 알겠어요?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시가 들어있는데 물어본 거야. You are tired를 are you tired 했더니 피곤하니? 라고 묻는 말이 됐고. 그랬더니 아니, 난 피곤하지 않은데. I am not tired. 그렇지. I don't tired가 아니고 I am not tired. I am tired에다 not 넣을 때는 이거 하다시 없어. 그럼 don't 이런 거 오면 안 돼. I am not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오늘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혜리가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처음보다 훨씬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잘했습니다. 박수, 박수. 혜리도 박수 쳐, 빨리.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어요. 자, 선생님, 목요일날 할 것도 올려놨으니까, 조금 조금씩 차근차근, 선생님, 무슨 설명했더라? 아, 선생님이 또이 문장 보면서 또 이거 물어볼 것 같아! 이런 것들. 맨날 선생님이 똑같은 거 물어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익히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목요일날 봐요. 네.